황교안 신임 총리 후보자가 내정 이튿날부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공안검사 출신으로 2년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불거졌던 전관예우, 병역 문제 등이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황교안 후보자의 주요 청문회 쟁점들, 강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황교안 총리 후보자. 2013년 2월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거쳤습니다. 당시 치른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된 의혹이 이번 청문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먼저 전관예우 논란입니다. 황 후보자는 2011년 검찰 고위직에서 퇴직한 후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17개월간 16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. 한 달에 1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린 셈입니다. 당시 황 후보자는 사퇴하는 의지를 밝혔지만 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전관예우 당사자인 황교안 후보자를 부정부패 척결 잘할 사람이라고 평가한 청와대의 말에 동네서도 웃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. 병역 기피 의혹도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황 후보자는 대학 시절 세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1980년 징병검사 때는 만성 두드러기, 즉 피부병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뒤 이듬해 사업시험에 합격했습니다. 고의적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번에 총리로 내정되자 대통령과 총리 모두 군대 경험이 없는 상황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법무장관 시절 보인 행적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2013년 6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걸 반대해 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습니다.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었고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자 최 전 총장의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.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존치하면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며 직접 변론에 나서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.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수사 때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했고 최근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 수사를 언급해 박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, 즉 물타기를 제시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. 미스터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황 후보자, 검사 경력 대부분을 공안부에서 보낸 공안통이라는 것도 주요 쟁점입니다. 국가보안법 해설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한 황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공안 전국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. 황 후보자와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김기춘 아바타라고 하는 분을 이번에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며 비판의 말을 내놨습니다. 황 후보자의 역사관도 문제점으로 거론됩니다. 그가 2009년에 쓴 집회시위법 해설서를 보면 4.19 혁명을 혼란으로, 5.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했습니다. 또 부산 고검장 시절이던 2011년 교회 강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안부 검사에 구속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부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. 공안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났다고 주장하며 이를 환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. 황 후보자는 지난 2월 시민단체의 설문조사에서 국정 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한 인물입니다. 청와대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과 인사청문 요청안을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.